네, 김민기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께 질의를 예.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신뢰도를 추락하게 한 가장 큰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버닝썬 사건하고요. 예. 그다음에 고유종 사건입니다. 버닝썬 사건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은 유착관계의 의혹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그건 유착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유종 사건은 부실 수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유착관계가 핵심인데 이 유착관계를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지금 유착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다각적인 그런 검토를 하면서 지금 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지금 유착관계가 갑자기 작년부터 굉장히 정직하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술 먹고 밥 먹고 인간관계 맺고 그러다가 코가 꿰고 그런 것인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제가요, 지금 여기서 교육시키고 무슨 대책이 나와서 될 거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우리 총장님 한번 잘 보셔요. 이게 20년 전 경찰 직무 관련 부정 부패 보고서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고 2001년도 거예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드릴게요. 네.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용, 올해 지금 보고서를 썼다고 해도 믿을 만한 겁니다. 즉, 20년 전에 나온 보고서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범죄 유형, 이런 것이. 자, 이 얘기는 뭐냐?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10년 전부터 친분을 맺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 거래를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는 궁여지책 끝에 강남 쪽에 있는 경찰서 몇 개를 없애고 동부권역경찰청을 만드는 안을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실무자들이 저희가 내부 외부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굴을 하라 그런 이렇게 제가 당부를 했더니 실무자들이 정말 그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 면에서 좀 어렵다고 봐서 그냥 아이디어로 그친 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죽하면 이런 자가당착이죠.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일까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네. 정도로 우리 총장님께서는 의지가 지금 있으신데 이 의지가 지금 과거 10년, 20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이 유착관계를 끊기는 역부족이다라는 게제 판단이에요.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고요. 이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저희가 지금 방안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특단의 대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또 국민과 함께 근절해 나가는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예. 총장님 말씀이, 총장님이 조금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버닝썬 사건은 우리가 능력 되는 대로 수사를 한 거다. 능력 닿는 데까지 한 거예요. 즉, 네.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태가 지금 본질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뼈를 깎고 열심히 하겠다 이거 갖고는 안 돼. 더 이상 뼈 깎을 뼈도 없을 거예요. 계속 뼈 깎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아주 굉장히 궁색한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거 어디부터 대책이 있겠습니까? 10년, 20년 전부터 술 먹고 밥 먹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특단의 의원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데 특단의 대책이 도대체 뭐냐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 근절시킨 방안을 저희가 어떤 마련을 해서 조만간 국민들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 고유정 사건입니다.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입니다. 고유정 사건의 본질은. 근데 고유정 사건이 왜 부실 수사가 됐어요? 그건 예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자살 사건이다. 그렇게 예단을 잘못한 거예요. 맞죠? 초기에 그 신고 자체가 이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사실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범죄 관련성이 높다 해서 이제 강력 사건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제 경찰 수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과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또 그 예상에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그런 갭을 없앨 수 있는 신속하면서도 더 정밀한 그리고 조기에 그런 사실관계들을 확인 알겠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드려볼게요. 그 유병원 사건 때 별장에 있는 것을 알고 경찰이 갔어요. 갔는데 천장에 쪽방에 숨어 있는데 그걸 못 찾은 겁니다. 왜 그러냐? CCTV를 굉장히 CCTV 카메라를 굉장히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 카메라만 다 조사하고 다닌 거죠. 즉 뭐냐면은 맹신하는 게 있어요. 그 내비 켜고 다니다 길로는 어두워지는 것은 아시죠? 네. 지금 바로 어떤 것에 지금 맹신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야 되는데 개연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자살 사건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고 그랬는데 더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자살 사건에만 무게를 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조사 안 하고 나중에 다시 알려니까 다 증거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이 경찰에서 부실 수사도 이 국민의 신뢰를 뚝 떨어뜨리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잘 해결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그 국민의 인식과 경찰의 지금 수준의 갭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